네, 지금쯤이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올 한 해 한인 사회를 뜨겁게 달군 얘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올해 한인 사회를 강타한 가장 큰 이슈는 임시 노숙자촌 설치였습니다. 지난 5월 LA시 정부가 한인타운 한복판에 공청회도 없이 임시 노숙자촌 설치를 발표하면서 한인 사회는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이적의 모든 사람들의 권리가 박탈당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다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의외로 굉장히 놀랍게도. 같은 시기 코리아타운 구역을 반으로 잘라 리틀 방글라데시를 만든다는 주민의회 불리안도 한인들을 일깨웠습니다. 임시 노숙자촌 반대 가두 시위와 불리안에 반대하는 투표 물결은 한인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줬습니다. 뭐 한인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도 중요하지만 저희 뭐 직장 동료들하고 다 함께 나왔습니다. 한 표 한 표가 중요하니까요. 지난달 초 중간선거에서는 20년 만에 한인 연방하원의원 탄생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많은 한인들의 기대를 모았던 영김 후보는 투표 종료 이후 잠정 투표에서 밀려 아쉽게 낙선했습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 로볼트 케네디 스쿨에 설치된 우길기 벽화는 한인 사회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LA 통합교육구가 돌연 철거 방침을 보류하면서 새해에도 논란이 뜨거울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해이기도 했습니다. 복지 혜택 수혜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규정 등으로 이민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벤츄라와 말리부 지역 등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도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해 불안과 안타까움을 남겼습니다. 연이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줄줄이 오른 물가는 힘든 서민 경제에 더욱 타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없고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렌트비가 많이 돼서 그런지 좀 타운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윌셔 초등학교 폐교와 함께 학교 부지를 청소년 교육센터로 활용하자는 한인사회의 여론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가 임대안을 고집해 많은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세계 최강 독일을 격침시킨 한국 월드컵 대표팀. 또다시 우승 문턱에서 좌절했지만 2년 연속 월드시리즈에 진출한 다저스는 많은 한인들의 활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